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천, 유천, 대천 이 대교구 우리 보니까 나재호 장로님 구역장, 또 장영춘 장로님 구역장, 이경미 건사님 김경자 건사님고 그 구역 근찰로 귀중한 사역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아파트 밀집 지역 속에서 정말 거리에도도 빛을 비추는 그런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구에 경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세사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들은. 기도의 여정입니다. 지난 주에도 전도학교 때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지난 주일에 어, 기도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힘을 얻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그다음에 오는 주일에도 어, 성령 충만 안에서 오직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계속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곳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영적으로 예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계시록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을 거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는 계시록만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어, 사실 그만큼 계시록은 실제적으로 많은 영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 자체가 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계시록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5절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활동들이 교회와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거.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혼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흑암과 혼동과공함의 사단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창세기 3장 5절에도 보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갈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악한 사단의 말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결국 이 사단의 역사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엄청난 영적인 혼란들이 오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언약 부자 분자는 그 어떤 영적인 혼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 그게 계시록이에요.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라 것, 승리와 함께 영원한 영광스러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라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때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더 엄청난 영적인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혼란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가 아주 겁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개수로 준 것이 아니라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 왜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마지막 때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석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이 있죠. 그 여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은약의 여정을 가라는 것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길입니다 은약의 여정을 가라는 것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1절 12절 쭉 살펴보면 결국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약의 여정을 가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현실 속에 속지 말고 사단의 계획 속에 속지 말고 은약 붙잡고 은약의 길을 가라는 것 그게 에베소 6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속에 나오는 부분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면은 하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겁니다. 전도의 여정을 가라. 그래서 오늘 성경 에베소 6장의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면서 특별히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9절에 기도해 돌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1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전도의 여정을 가라는 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승리가 보장된 길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어떤 핍박이 딸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언약의 여정을 가고 다시 말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실 앞에 속지 말라는 것 사단의 속임수로 계속 우리를 속이는데 그게 속지 말고 언약 잡고 가라는 거. 그러면서 전도의 여정을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은 뭐냐? 기도의 여정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1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여정을 가라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기도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이 은약의 여정과 전도의 여정과 기도 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24, 25 영원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전도학교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24, 25 영원에 대한 부분들 하면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언약을 붙잡자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전도의 여정을 가고, 기도의 여정을 가자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나를 살리고요.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꾸고요. 힘이 있어야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24고, 25고, 영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기도의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먼저 첫 번째로 24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시간입니다 이게 24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오늘 그게 24예요 25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25는 우리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25인데 이 25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많은 많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25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어져가지고 24, 25 이어져서 우리는 세상의 금만이 아닙니다. 영원과 연결되게 돼 있어. 세상의 금만이 아니라 세상의 금만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영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오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24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이게 25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25예요.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영원이라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건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엇입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24, 25, 영원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라는 것.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건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오늘인데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요.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오늘의 모든 일들을 오늘의 모든 생각들을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 다 아시잖아요. 왜 말씀 하라 하면 안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이것을 가지고 적용시. 오늘의 모든 것들을 이것을 가지고 적용시키세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과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남기신 말씀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적용시키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세 가지 건세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라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해방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성리할 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건세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로 주신 건세입니다 그뿐만 것 아닙니다 그분이 내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준비하신 오늘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적용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적용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축복과 응답,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을 내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있고, 절대적인 축복이 그 속에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오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응답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문제로 여기서 그렇게 빠져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응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는요. 당장은 뭔가 억울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은 또. 화가 나서 못 참을 것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쓰면 돼요. 뭔가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문제와 사건 당하면 뭔가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선언하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걸 선언하세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나를 둘러싸서 그것을 나를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의 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두 번째로,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생각들,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의 다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이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못 붙잡아요. 그렇다면, 은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기를 바라요.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 뜻하신 바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돼 있다는 거 이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시간과 어떤 사건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 내 안에 공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뭐냐? 말씀 붙잡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때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요. 공간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준비하신 기주한 축복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 25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오늘 승낙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적용시키라는 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절제인 계획과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조금만 성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뭐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기도로 집중 연결하게 될때내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뭐로? 기도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준비하신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가 일어나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25의 응답을 누리되는데 여러분 마가다락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나중에 보면 결국은 로마까지 살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잘아시이 마가다락방은 뭐 그렇게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배경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공부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수한 어른들을 이기게 되었고 결국 로마까지 살렸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속에 마가다라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마가다라방 교회가 로마까지 살렸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앞에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 안 좋아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여시고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나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기 위한 기도 분리하는 깊은 계획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있는데 그걸 깨닫기 위한 기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단하는 순간에 이미 응답과 축복이 예비돼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12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네라 두루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라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응답받았으므로 우리는 뭡니까?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결단하는 순간에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것이고 축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서 1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깨닫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이미 네 말이 응답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네 말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당장 응답이, 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기도는 게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쌓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반드시 당장 응답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응답을 요구하는데요. 아닙니다. 당당,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은 계획을 깨닫는 기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고 여기에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바라보며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초월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초월의 힘이 생기고 영적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영적 흐름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초월의 힘이 생기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져요. 영적인 흐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던지간 어떤 환경 속에 있던지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에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딱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년전 2장 1절에 47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 실제적인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들이 15개 나라에 전도의 문들이 열리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체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죠. 그러면서 사도행 2장 41절에 보면은 삼천제자가 모여지게 되고요.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특별히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다 했어요. 날마다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주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실제인 축복된 응답이 사도행 2장의 1절에 47절에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전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제인 축복입니다.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주님께서 준비하신 존대의 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더 축복된 역사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 응답들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들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이상의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우리의 모든 현장과 가정과 가문 우리의 모든 산업 속에 나타나게 돼있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어서 뭐냐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한 축복으로르게되는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한 모든 기도는 저와 여러분, 은약 안에서 한 모든 기도는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남게 돼 있어. 영원한 응답으로. 개시록 어, 8장 3절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여지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게,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유익입니다. 왜냐, 보좌의사에서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세요. 영원한 응답으로 모든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모든 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모든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영원한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리보 4장 1절, 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까? 주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수고하라 했어요. 너희 수고가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했어요.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빌리보 4장 1절에 우리에게 멸류관이라 했습니다. 멸류관. 상급이라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하는 모든 수고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모든 기도는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거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 모든 헌신들, 특별히 후대를 세우는 모든 헌신들, 여러분 이것은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기정비적인 역사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요수와 4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거기에 기념하는 돌을 세웠죠. 기념비적인 축복이 후대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대에 대한 사역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단순한 미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에게 그리고 그 후대를 통해 또 은약이 전달되어지는 영원한 기념비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후대에 대한 은약을 붙잡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미래가 아닙니다. 기념비적인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뭐냐? 후대에 대한 은약을 놓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검토일 시대에 준비하고, 세가일들을 준비해서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세상 현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 영적인 서미스로 서서 준비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기중한 축복된 역사들을 주와 여러분의 산업 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주실 것입니다. 이걸 딱 붙잡으세요. 결론입니다.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릇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갈수록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오늘 시간은 뭐냐 나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그리고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 25를 붙잡아야 합니다 응답이 있으므 갈수록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갈수록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응답 25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어려울 어려울수록 정말로 복음만이 필요한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모두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만이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복음 가진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개인도 마지막 날에 결국은 뭐냐 주역들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어렵게 한다. 물론 그것도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사실은 갈 급해서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걸어 준비하고 응답 2 5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미래를 놓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시대를 놓고. 마지막 올 시대를 놓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24, 25, 영원.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여정을 가는데 뭐를 얻으라? 힘을 얻으라는 것. 힘이 있어야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요. 힘이 있어야 전도도 할수 있고요. 힘이 있어야 나를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주시겠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힘을 얻는 24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한 오늘을 승리하고 25 하나님 이 일하시는 이 25의 축복 속에 들어서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란 생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준비의 영원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